여기 보시면 이제 한국전력이라는 기업은 주가가 2017년, 2016년도까지 주가가 6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이후에 무슨 변화가 생기냐. 결국에는 누진세율을 조정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또 할인 혜택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최근에는 이제 신생아를, 집에 있는 세대에는 또 할인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다자녀 할인이 있다거나 그런 식으로 할인을 해줍니다. 그 옛날만큼의 이런 수익을 못 뽑아내는, 그리고 이 누진세율 구간도 조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한 수익 자체가 급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국민들한테는 이런 전기요금에 대한 혜택을 받는 대신 이 회사에 대한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OP가 줄어들 수밖에 없,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혜택이 그만큼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거고, 얘네들이 본인이 들어가는 것이 적어지는 거니까, 통신업종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지금 SK텔레콤이라든지 또는 KT 같은 종목군들이 주가가 계속적으로 주구장창 빠지거든요. 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일단은 선택약정이 상당히 보편화돼 간다는 얘기죠. 얘네들은 지금 5G가 빠르게 정착을 함으로써 그에 따른 요금적인 부분에서의 수익을 많이 거둬들여야 되는데, 5G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기라는 거예요. 초기입니다. 그러면 이 5G를 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아직까지는 많이 없고, 목표 수치만큼은 달성하지 못했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LTE라든지 아직까지 와이파이를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라면, 거기에 선택약정을 받을 때와 선택약정에 대한 할인을 받지 않을 때, 그 알뜰폰이 생기기 전과 후를 봤을 때, 당연히 통신업종에 대한 큰 수익 자체는 수익원을 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인구가 늘지 않는 이상 이 스마트폰에 대한 가입 인구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기는 힘들거든요. 결국에는 KT 거를 땡겨오거나 또는 LG U 플러스 걸 땡겨와야 되는데, 요즘 이렇게 번호 이동에 대한 부분 자체도 옛날만큼에 대한 부분보다는 많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있는 파이 안에서 한 명당 객당 고객 단가를 높여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냥 지금은 객당 고객 단가 자체를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ASP라고 합니다. 그 ASP가 상당히 낮아요. 그러니까 이걸 높이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은 바로 5G를 빠르게 정착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5G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런 하락하는 흐름이 SK텔레콤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KT에도 똑같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LG유플러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를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지금은 이게 넘어서 가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 거예요. 힘들 겁니다. 선택약정이 나오기 시작했던 게 2017년도입니까? 그죠? 그때쯤 됐죠? 그때 이후로 지금 주가가 못 움직이잖아요. 못 움직이잖아요. 넘어가기 상당히 힘든 자리였는데.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랄까 이제 SK텔레콤이나 KT나 LG유플러스가 상징적인 의미는 또 경기 방어조에 대한 의미가 상당히 크고, 근데 그런 선택약정이라는 제도를 실행을 함으로써 사실상 통신사에 돌아가는 이익은 줄었거든요. 여전히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업체들이지만, 거대한 공룡들이지만 옛날만큼은 많이 못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100억 벌때 100억 벌다가 90억 벌면 어때요? 세상을 다 잃은 느낌이에요. 저도 물론 100억을 못 벌어봐가지고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들이 나죠. 1억을, 달에 1억을 벌다가, 달에, 만약에 여러분, 달에 1억을 벌다가 7천만 원을 번다 생각해보세요. 엄청 짜증납니다.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막 그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가적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더 상승을 하기에는
5G가 빠르게 정착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5G가 아직까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장을 하는 시기거든요. 서비스 지역이 확대가 돼줘야 하지만 갈 수 있다. 지금은 이런 통신 업종이 쉽게 움직이기 힘들 것이다. 심지어 시장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경기 방어주에 대한 성격도 지금은 위력이 될 수 없고 지금 선택약정이라는 이런 요금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금 이런 통신업종에게는 상당한 하락 요인으로 계속적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객당 ASP가 너무 낮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